수생식물의 입, 이야기. 짜잔, 두 사진은 수련과 아마존 프로그비트의 사진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에게 질문.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식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힌트는 사는 곳이에요. 맞아요. 물에 살고 있죠? 이렇게 식물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시기를 수중에서 자라게 되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해요. 수생식물은 생활 모습에 따라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성식물, 부유성식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식물은 부엽성과 부유성식물입니다. 잠깐! 우리 친구들은 부유와 부엽의 뜻을 알고 있나요? 부유는 물 위나 물 속, 공기 중에 떠다니는을 의미하고요. 부엽은 물 위에 떠있는 수생식물의 잎을 의미한답니다. 부엽성 식물이란 물 밑에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잎은 수면 위에 떠있는 부수엽을 발달시키는 식물이에요. 그렇다면 부유성 식물은 뭘까요? 부유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식물이 물 위를 부유하고 있죠? 이처럼 수중이나 수면에 떠다니며 생활하는 식물을 부유성 식물이라 해요. 부엽성과 달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설명도 봤으니 간단하게 부엽성 식물과 부유성 식물들의 잎에는 뭐가 있는지 소개해 줄게요. 어리언이야. 나는 하트 모양이고 내 가장자리는 둥그러. 내 뿌리는 흙속에 있고 잎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안녕, 나는 잎이 네 갈래로 되어 있는 네 가래야. 나는 부채 모양의 잎들을 가지고 있어. 내 잎에 가장자리는 둥근 모양이야. 나를 레이클로버와 착각하지 말아줘. 나는 아마존 프로그비트야. 나의 뿌리와 잎은 모두 물에 떠다니며 살고 있어. 내 잎들은 모두 동그라미 모양이야. 내 잎의 가장자리도 둥그러. 안녕, 나는 우렁잎이야. 내 뿌리는 흙 속에 있어. 잎은 물의 높이에 따라 잠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내 잎은 동그라미 모양이야. 내 잎의 가장자리 모양도 둥그러. 내 이름은 마름이야. 내 뿌리는 흙 속에 있고 잎은 물 위에 떠다니고 있어. 내 잎은 세모 모양이야. 내 잎의 가장자리는 뾰족한 이빨 모양을 하고 있어. 안녕, 나는 수련이야. 나는 물 아래 있는 땅에 뿌리를 내렸고 잎은 물에 떠 있어. 내 잎은 피자 한 조각을 먹은 것 같은 모양이야. 내 잎도 가장자리가 둥그러. 다음은 기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어리언과 네가래, 무량기비와 아마존 프로그비트, 마름 그리고 나, 수련까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구멍들은 대체 뭘까? 그건 말이지, 식물의 잎에서 안과 바깥의 공기 사이에 기체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기공이야. 이 기공을 통해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들이고 수증기를 내보내서 열을 조절하게 돼. 우와, 너무 신기한걸? 그리고 기공은 공변세포와 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와 무세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듣기로 우주 위에 떠있는 높은 기둥이 표면에도 존재한다던데? 사실일까? 그렇다면 빛면과 앞면 중 어디에 기둥이 더 많을까? 보다는 앞면에 더 많이 있구나. 그런데 수련은 뒷면의 기공이 앞면과 다르게 생겼네. 나는 뒷면의 기공과 조금 다른 공면 세포를 가지고 있어. 식물의 안과 밭 사이의 물과 영양분의 흐름을 돕는 특별한 공면 세포야.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시청해줘서 고마워요.